남자친구도 다 그런 거 하고 있어 집에서. 여자도 있어. 말해 yes or no. 말해 yes or no. 자 이번엔 각종 상황 대처법으로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주겠어. 먼저 길을 걸어가다 돌뿌리에 걸렸을 때 대처법이야. 잠깐만 있어 없어. 마치 원래부터 뛰려고 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 있어. 있어. 자 그리고 길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누군가 왔을 때 대처법이야.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. 이거 있어 없어. 아예 안 부르는 건 뭔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허밍으로 끝까지 부르는 거 있어. 있어. 자 그리고 사춘기 때 엄마한테 혼났을 때야. 아이고 필근아 제발 공부 좀 해. 아, 엄마가 뭘 한다 그래. 어? 아이 진짜 이 녀석이 아주 그냥 꽝. 너 지금 뭐 한 거야? 바람 때문이야. 이거 할 수 없어. 엄마가 잔뜩 화나시니까 무서워서 이 괜히 바람 핑계 댄 적 있어 있어. 자 이번엔 정말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야. 다 같이 여러 명이 있는 데서 방귀가 나올 때 대처법. 얘들아 뭐 먹으러 갈래? 뭐 먹을래? 뭐 먹을까? 아우, 아 무슨 냄새야? 누구야? 아, 밥 먹기 전에 밥맛 떨어져 진짜. 씨. 지금 이게 대처한 거야. 어, 얘가 방귀 끼고서 자기가 대처한 거야. 어, 나 몰랐어. 이 최고야. 그냥 가장 먼저 화내는 게 최고의 대처법이야. 최고의 대처야. 자, 그런데 아저씨들의 대처법은 조금 달라. 에이, 뭐 어떡할 거야? 뭐 오늘도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그럼 뭐 먹을까? 뭐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. 가, 가, 가자. 대처하지 않는 게 대처법이야. 대처할 필요가 없어. 그냥 끼면 돼. 좋았어. 대한민국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말해 yes, yes or no. 말해 yes or no. Come on. 말해 yes or KBS